자, 안녕하세요. 엄마들에게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와이드 팬츠, 통바지 패턴을 처음부터 진짜 어렵게 떠서 지금 막 멘붕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원형 가지고 통바지를 떠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 머리 아파 패턴을 패쳐 만들어도 머리 아프신 분들은 지금 에그모드에다가 500원짜리 바지 주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지는 제가 처음 그 옷 만들기 정석 초반편에서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른 것보다는 바지를 제가 재단해 가지고 만드는데, 지퍼 다는 거는 뺄게요. 지퍼 다는 거는 여기 영상에서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앞에 부분에 잘 맞고 뒷부분만 고무줄 넣어서 예쁘게 다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단 한번 해볼게요. 자, 바지 재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길이. 자, 중심선하고 요 선하고 맞아야지 돼요. 자, 이렇게 딱 놓고 여기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놓으셔야지만 바지가 틀어지면 안 돼요. 재단할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잘 놔주시고, 자, 웬만한 바지가 폭이 넓으면 바지가 한 폭에서 다 나오는데, 자, 얘는 지금 한 폭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앞판 뜨고 뒷판을 옆으로 떠서 재단을 해볼게요. 먼저 앞판 먼저. 자, 위에 부분 반인치 시죠? 반인치 여기 주고 반인치 시접 다트 표시, 다트 끝 표시. 자, 앞에 뎅고라고 하는 부분 있는데, 여기 부분 잠깐 시접을 주는 부분, 자, 1:1 정도로 놓으시고요. 여기서 1:1로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인치 정도 놓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인치 시접 맞아 그릴게요. 자, 요렇게 놓고 반인치 시접을 그릴게요. 자, 요렇게 뎅고 꺾어진 시접 그려주시는 거고요. 자, 밑단은 1:1 정도 시접을 줄게요. 1:1을 이렇게 1:1로 딱 맞춰 놓으시면은, 이게 보시면 1:1 되는 데다가 놓고 여기 이렇게 놓으시는 거. 이거 지금 자를 보시면 이게 요게 1인치고 여기가 1:1이에요. 그러면은 요 끝을 여기다 맞춰 주셔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를 재는 거. 이렇게. 요게 1: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을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요게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만나게 똑같이 만나야 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끔 가야지 다리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벨트까지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고무줄. 자, 고무줄을 얼마로 자를 거냐면 12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인치로 잘라볼게요. 자, 고무줄 자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박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첫 번째로 다트를 먼저 앞에 다트를 먼저 박아 볼게요. 자, 다트를 다 박으셨으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하나씩 박을게요. 자, 옆선 먼저 앞판하고 이렇게 보시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옆에를 여기랑 옆에라고 그 다음에 옆쪽도 박을게요. 항상 시작과 끝은 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뜯어서 다시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안쪽 박으신 다음에 바지 밑에서부터 이쪽 반대편 밑에서부터 박을게요. 자, 이렇게 무릎선 딱 맞는데 안쪽까지 무릎선 딱 맞히고, 자, 그 다음서부터 앞판이 뒷판보다 길어요. 이제 박으시면 살짝 당기면서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뒷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당기면서 박으면 여기가 이제 싹 이렇게 울 거예요. 다리면 이렇게 쫙 펴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더 잘 맞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지금 박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한쪽 박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를 넣어서 뒤집으세요.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뒤집은 다음에 안 뒤집은 애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뒤집은 애 안쪽으로, 자, 앞판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지퍼 있는 여기까지, 지퍼가 달리는 아까 여기까지 쭉 박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퍼 다는 데 빼고 이렇게 쭉 박아 볼게요. 엉덩이 부분, 여기 부분 박을 때 당기면서 박아요. 당기면서. 그러면 엉덩이가 잘 뜯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당기면서 쭉 박아요. 엉덩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당기면서 박으면은 엉덩이가 잘 뜯어지지 않을 거예요. 휘어져 있는 부분만 하고 직선적인 부분을 그냥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를 뒤집어서 넣어서 이렇게 지퍼 달린 거 빼고 이렇게 박아준 다음에, 자, 다시 뒤집으세요.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잘 뒤집으셨죠? 한 번 더 뒤집으시면 돼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으시면 바지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지 모양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지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와이드 팬츠 모양이 나왔고, 자, 지금부터는 지퍼 다는 거 생략할게요. 시간상 생략하고 저번에 요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벨트를 다를 건데 벨트를 달아서 뒷부분에 고무줄 들어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다릴게요. 자, 벨트를 이렇게 제가 다렸고요. 자, 시접을 꺾어서 다렸고, 자, 고무줄을 뒷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뒷부분에 제가 낫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무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위에다 놓고 여기를 먼저 박아줄게요. 여기를 박아주고 또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박아줄게요. 한번. 자, 고무줄을 여기 지금 허리 옆선까지 옆선에다가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쪽에 고무줄 한 다음에 쭉 당긴 다음에 이쪽도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고무줄로 고정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만나겠죠. 자, 이렇게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끝부분도 접어서 박아 줄게요. 자, 끝부분 모서리 따시고요. 이렇게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양쪽 한 다음에 자, 얘를 달아 볼게요. 자, 앞에 부분 지퍼가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자, 안쪽에서 먼저 박을게. 안쪽에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뒤집어 올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위에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가려주면서, 스티치 박았던 데를 가려주면서 스티치를 위에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때릴게요. 자,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데서부터는 같이 쭉 당길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서 위에서 스티치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서 뒤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뒤쪽도 펴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고무줄 지나서 여기도 자연스럽게끔 놓아주게끔. 자, 이렇게 고무줄을 한 데서 위에서 한 8분의 3 정도 한번 이렇게 스티치로, 위에도 스티치를 한번 때려줄게요.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한번 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고무줄이 들어가고 앞에 부분에서는 단 지퍼로 여밀 수 있는 와이드 팬츠 이렇게 됐고, 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와이드 팬츠 봉제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퍼까지 다 다셔야 되겠죠? 저는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고무줄 앞에 부분에는 지퍼를 달아서 깨끗하게 올리고 뒷부분에서는 여유롭게 고무줄 넣는 거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야 되는 걸 가지고 또 올게요. 자, 다음 시간에 꼭 기다려 주실 거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